1986년 6월 11일 새벽 2시경, 대전시 용전동에 위치한 신용전 다방 안에선 두 명의 여 종업원이 일을 마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방으로 불청객이 한명 들어옵니다. 부스럭거리는 이상한 소리에 제일 먼저 눈을 뜬건 김영희. 그리고 김영인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검은 얼굴의 한 남자. 처음에 김영인은 이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하셨겠죠. 시꺼먼데 눈만 하얀 무언가가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지? 꿈인가? 귀신인가? 하지만 몇 초도 채 되지 않아. 아, 현실이구나. 놀란 김영희는 바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김영희의 비명 소리에 옆에서 함께 자고 있었던 정여인도 놀라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아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상황에서 엄청 낮고 조용하게 들리는 소리. 움직이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이 외부 침입자 강도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고요하고 낮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괴한과 마주한 이두 여성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원한 건딱 하나였습니다. 돈 어딨어? 있는 대로 다 내놔. 이 말에 김여인은요, 바로 현금이 담겨 있는 다방 카운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은 하루 수입 2만 5천 원 정도. 당시에 이 김여인과 정여인은요, 이 다방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일개 종업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방의 수입은요, 당연히 전부 사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이라고 나온 돈이 고작 2만 5천 원? 이게 다방 수입 다라고? 어디에 더 있는 거 아니고? 정여인과 김여인은 아, 죄송해요. 저희도 이것밖에 몰라요. 이게 다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강도의 귀에는 이런 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애원하면서 울고불고 있는 이두 여성의 목덜미하며 어깨하며 얼굴하며 피부 살결하며 나이도 둘다 어린 것 같네. 야, 둘다옷 벗어. 흉기를 들고는 두 여성한테 나쁜 이상한 짓 하려고. 당연히 이런 말에 두 여성은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이 강도가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두 여성에게 강도는 한번더 소리 지릅니다.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당장 옷 벗으라고! 그러면서 이놈이 바로 들고 있던 과도로 옆에 있던 김여인의 허벅지를 팍 찌른 겁니다. 일부러 겁주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모습에 찔린 김여인이나 이걸 본 정여인 얼마나 놀랍니까? 바로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합니다. 지금 김여인이 찔렸어요. 정여인이라고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이놈이 강간 지랄짓 다 하고 정여인도 찌릅니다. 그것도 수차례.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이번엔 천안으로. 당시 수차례 찔린 정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벅지를 찔렸던 김여인은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으셨어요. 깨어난 김여인의 신고로 이 사건의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몰랐던 범인, 천안으로 도망갔잖아요. 천안에서 두달 정도 더 지난 8월 16일 새벽에 또 일을 벌입니다. 천안의 한 다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여자 종업원들 한두 명밖에 없거든. 범행하기 딱 좋거든. 이 생각으로 딱 들어갔는데, 뭐야. 남자 종업원도 있네? 복면을 쓴채 침입한 강도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종업원 이씨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종업원 이씨가 여 종업원들을 위협하는 강도와 맞서 싸우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마씨 간 강도와 대적을 하면서 이씨가 강도의 칼에 한쪽 팔을 찔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씨는요,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이씨가 강도 딴에는 굉장히 걸리적거렸을 거예요. 방해꾼이었을 겁니다. 얼른 해치우고 싶었겠죠. 이 강도는 자기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이씨의 등에 수차례 칼을 꽂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씨 현장에서 사망하셨어요. 진짜 너무 왜 이렇게 늘 착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천안 다방을 나온 범인은 대전과 천안, 온양 등 충남 일대의 다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간과 강도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1986년 3월에서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이놈이 저지른 범행만 2건의 살인과 4건의 강간, 총 12차례나 됐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눈깔 돌아 미쳐 날뛰는 이 괴물을 다행히도 경찰은 포획합니다. 경찰에 체포됐어요. 체포 과정도 웃긴 게요, 이놈이 경찰이 딱 다가오니까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면 나 자살할 거야, 협박까지 합니다. 이 협박 경찰이 통하겠습니까? 살살 구슬리면서 경찰이 다가오니 이놈은요, 자기가 소지한 과도로 자기 배를 찔렀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서 푹! 하지만 이런 놈들 남 죽일 때는 그냥 막 아무 죄의식 없이 팍팍 죽여놓고 지 자신은 꼭 못 죽여요. 자살 꼭 실패합니다. 그렇게 강도 강간과 강도 치사, 강도 살인 혐의로 이놈 체포됐습니다. 이 강도의 이름은 당시 28살이었던 시석기. 이 남자는요, 충남 태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충남 지역의 지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범행 타겟이 충남 지역이었던 거예요. 보통 이런 살인이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가정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 혹은 왕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놈은 좀 특이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셨고요. 가정 환경도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았고 5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형제 관계도 모두 좋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기에 이런 괴물이 돼버린 걸까? 시석기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18살 때 서울로 상경해서 남대문의 한 상회에 취직했고 거기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대라고 하니까 뭐 군대 폭력이 있었나? 혹은 군대에서 왕따를 당했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요. 여자. 이때 시석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동해안 경비사 근무 중에 탈영을 시도한 겁니다. 이 탈영 사건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고 딱 이때부터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격이 삐뚤어지면서 혼자 여자들을 증오한다 하면서 복면 강도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니 군대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 하나 때문에 탈영하려고 시도했고 이 때문에 불명예 됐고 뭐 그러면서 사랑도 꼬이고 다 꼬여버렸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습니다. 거기다 중상이나 피해를 입힌 사람까지 하면 더해요. 더 많습니다. 이놈을 빨리 잡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런 시석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987년 9월 8일 재판부는 특가법 위반과 강도 치사, 살인, 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한다 라며 그에게 사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89년 8월 4일 사형 집행이 됐는데, 이 사형 집행 당시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사형을 이제 당하려고 시석이가 사형장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형장 안에서 한 남자가 저기 서 있는데, 나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 사형 집행장에 입회를 하고 있던 한 검사가 알고 보니까 시석기의 국민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지금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다 해가지고 사형 받아 이제 집행으로 죽을 운명인데, 나랑 같은 친구 동창은 성공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네. 검사가 된 친구가 자신의 사형 집행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석기는요, 그 순간 갑자기 돌변, 집행장 안에서 엄청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쪽팔리고 만감이 교차했겠죠. 이때까지는 자기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차례가 됐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와있던 그 순간, 자신이 죽인 혹은 자신이 상해를 입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사죄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내가 왜 이런 괴물이 돼버린 건지, 다시 살게 된다면 열심히 제대로 살겠다 다짐은 했을까? 아니요, 전혀. 사형 집행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놈은요, 여자한테 차였다고 막 미치겠다고 군생활 중에 탈영하고 살인까지 다 해놓고 사형당해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막 외치면서 마치 자기가 사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재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지는 뭐 그런 말인데, 마치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범행을 한 것처럼 여자 때문에 다 죽여놓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남자인 거예요. 이 정도의 남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은커녕 끝까지 질질 짜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사형 집행을 해도 끝까지 지잘났다 하고 가는데, 이 사형을 선고받는 건 정말 강력,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현재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형 집행 안 하는 상황에서 반성은 할까 싶기도 합니다. 사형을 집행해도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충남 지역의 다방을 돌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사형받아 죽은 한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